자, 연장. 잠깐만, 이제 파전부터 먼저 해야 되나? 응? 파전부터 먼저. 자, 감자부터 가야죠. 잠시만. 아유, 앞에 이거 전화해가지고, 전집에 전화해가, 고마워, 뭐. 어? 고마 전화해가지고. 나 손도 좀 씻고 올게요. 잠시만요. 전화해가지고, 앞에 전집에 전화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하면은, 뭐, 그냥 뭐, 한, 2만원 주면은, 그냥 뭐, 어? 2만원 주면은, 그냥 뭐, 어? 다 이거 뭐, 어? 그냥 쉽게 뭐, 갖다 주는데, 오늘 뭐, 시간도 뭐, 많고, 하긴 하니까, 자, 감자전, 어? 자, 요리할 줄 모릅니다. 요리할 줄 모르니까, 우리 형님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맨날 뭐 이거 뭐 해주는 거 먹기만 하다가 내가 하라니까. 아, 이거 웃음 아프네. 이거 믹서기에 돌리면 안 되나? 남자들 반찬 투정 하지 마라 그래. 혼난다. 남자들 반찬 투정 하지 마라. 혼난다 진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뭐, 나는 원래 뭐 반찬 도전 안 하니까. 믹서기 돼요. 믹서기 되는데, 이게 이렇게 또 갈아야 맛있다네. 감자를 일단은 요걸 다 갈고 일단은 파전부터 먼저 굽을게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감자를 이제 깎는 거예요, 형님들. 감자. 이 감자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그죠? 어? 감자 전에다가 저거 들어가면 되잖아. 양파만. 아이가? 양파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들? 누나들? 우리 누나들이 잘 알겠지. 그죠? 자, 감자를 다 갈고 나니까, 우리 설사밥 저 샹놈 새끼 저거 또 왔네, 저거. 어? 너 풍수 오지 마라, 아이. 어? 기대 이 샹놈 새끼야. 하, 그대로 올리뿔라, 차 올리뿔라, 저거. 또 형 밥 먹는데 와갖고 설사밥 하고 앉았네, 저거. 자, 요렇게 감자를 다 갈고 나니까 딱 요렇게 나왔네. 요건 조금 이따가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요 생선에서 똥구렁내 계속 난다. 아, 원래 이렇게 냄새가 나나? 똥구렁내가 계속 나는데 요거 좀 한번 물에 다시 한번 씻고 오겠습니다. 계속 똥구렁내가 나네. 잠시 한 번만 좀 물에 대충 흰 거 갖고 올게요. 어? 오징어에서 원래 똥구렁내 납니까? 락스물로 씻어요, 해물. 아, 안 데치실 거면 살짝 썰으세요. 아니고요. 아이, 무슨 똥구렁내가 이렇게 나냐. 너가 안 처먹는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 너가 안 먹는 거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니, 살짝 데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한 데치라고요? 예? 그냥 구우면 된다. 좀 이따 파전집에 전화하실 때.
자, 어서 오세요. 30초 데치는 건 편해요. 30초 데쳐라. 그럼 이 해물 다 한번 데칠까요? 싱싱한 거면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납니까? 이 마트에서서 이 음식 못 사겠네. 시장통 가서 사는 게 맞네. 아, 그렇게 심한 냄새는 안 돼. 비는 데가 좀 나. 데치면 맛없다. 그냥 먹자. 자, 오징어를, 자, 오징어를 좀 짤막짤막하게 썰게. 그냥 먹기 좋게. 다리가 많으니까. 오징어 잘 아니고요. 가위로 썰게요. 가위로 썰은 게 맞다. 이거 칼질하면 하루 종일 걸린다. 마트에서 파는, 이 시장에서 사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 마트에서 파는 거는 좀, 질이 좀 안 좋아. 수박 같은 것도, 마트에서 반똥갈이 이런 거, 형님들 거 사지 마세요. 그거, 수박 그거 돈 거 그렇게 반똥갈이로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파는 거래요. 먹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시장에서 사야 돼. 오늘 비가 와가지고, 재래시장에 가갖고 살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들이 원래 파는 거 그런 거 사야 되는데 좀 약간 다리가 조금 뭐 냄새가 좀 비린내가 좀 많이 나네. 응? 오징어가 원래 냄새가 많이 나는 많이 나나? 아우 참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요리도 다 해보네. 으 뭐 조금이라도 유통기간 지난 거 먹으면은 몸에서 바로 막 두드러기 막 빵빵 난다. 먹고 뭐 잘못되면은 뭐. 요리를 이렇게 많이 안 해봤어. 자, 오징어대로. 자, 오징어, 그 다음에 요거 홍합, 새우. 물가가 비싸더라. 물가가 비싸. 자, 이제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다 잘랐으니까, 잘랐고, 양파 썰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양파 썰어야 되지, 그죠? 양파 썰어야 되죠? 누나들 양파 썰은 거 맞습니까? 자, 양파 사는 거 맞나? 난 잘 모른다. 맞죠? 양파 사는 거 맞죠? 반 잘라서, 예. 자, 반 잘랐습니다. 반 잘라서, 이렇게 썰어야 되나? 이렇게 썰은 건가? 어? 이렇게 썰은 거예요? 이렇게 썰은 거냐고. 이렇게 썰으라고? 양파 참 좋아하는데 나는 양파 이거 간장에다가 볶아놓은 거 엄청 좋아한다. 양파 볶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거 왜 시들잖아. 간장에 좀 졸여갖고 해놓으면 시들잖아, 그죠? 그거 밥 비벼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썰었습니다. 양파.
썰었고, 자 양파 썰었고, 자 여기다가 아, 나 냄새야. 씨, 똥꼬름 어디서 나네. 잠시만. 아, 썰 게 또 있네. 잠시만. 고추도 썰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잠시만. 고추도 썰자. 누워봐라. 야, 누워라. 땡초 사갖고 왔어요. 땡초. 아유, 얼마나 비싸던지. 아유, 맨날 해주는 것만 처먹다가 이거 내가 하려니까. 응? 맨날 해주는 것만 먹다가 내가 하려니까. 뭐지, 이래 칼도 안 들고. 조합을 잘해야 되겠죠. 예, 물 조합을 잘해야지 또 전이 또 맛있는 부분이니까. 이 물 조합 잘못해 보면 이거 완전 사고다. 자 보고 잠시만. 자 잠시만 파전부터 꼽아야 되니까. 몇 장이고 보자. 한 네 장 나오겠네. 네 장. 어? 네 장. 뭐 남으면 감자 또 해야 되니까 그지? 넉넉하게. 항상 음식은 부족하면 안 돼. 어? 넉넉하게 좀 잡아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물을 갖고 물 좀 떠오겠습니다. 반죽이 제일 중요하죠. 얼음물을 넣으라고요? 여기다 얼음물을 왜 넣어요? 예? 얼음물을 왜 넣습니까? 상태가 안 되죠. 막걸리 처먹어야 되죠. 지금 이거는 반죽이 아니잖아. 이거는 빵 반죽이잖아. 어? 이거는 빵 반죽이잖아. 그지? 이거 다 묽게 해야 되잖아. 누나 맞지요? 예? 이거는 빵 반죽이다. 아니, 계란 넣죠. 계란은 좀 마지막에 넣는 거지. 이건 빵 반죽이잖아. 부침가루 소금 안 넣어도 돼요. 아까 누가 소금 사라 했냐? 어? 아까 누가 나보고 소금 사라 했냐? 잠시만요.
좀 묽게 해야 되는데 반죽을. 그래도 물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반죽이 그쪽인데. 우리 형님들 보이는 모양이네. 아, 보입니까? 진지 아닌지 보이세요, 형님들? 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좀 물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형님들 물 좀 더 들어가야 되죠, 그죠? 물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보니까. 물이 조금 더. 이제 됐다. 잠시만요. 딱 됐네. 됐죠, 형님들? 너무 무르나? 딱 된 것 같은데? 딱 됐어. 그래서 더 들어가면 안 돼. 됐죠? 밀가루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내장. 아따, 이거 오징어 똥구렁이 어수로 나네. 어? 내장이 굽어지겠나, 이거에. 가루 조금 더 해물 땜시. 아, 맞네. 저 누구야? 어? 저 누구야? 저분 누구야? 잠깐만 있어봐. 가루 좀 더 해물 땜시. 아, 우리 할리스. 자, 우리 할리스님. 제가 나중에 코코 하나 드릴게요. 아이디 복사. 응? 해물 땜시. 그렇죠. 해물이 들어가면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코코 제가 좀 더 드릴게. 해물 때문에 그래서 좀 들어가야 되겠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반죽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됐어요. 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고, 반죽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형님들. 자, 보세요. 누나들 한번 보세요. 우리 누나들이 더 잘 알지. 됐죠? 예? 예. 방송 보시는 우리 형님들보다도, 혼자서 또 생활한 형님들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누나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오케이. 자, 됐고. 이제 여기에다가 먼저 파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해물 쫙쫙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밀가루 뿌리고. 맞죠? 그죠? 그렇게 굽는 거죠, 형님들. 잠시만요. 국자 있는 가고 국자로 바꿔요. 아, 미리 세팅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거. 아씨, 국자 없냐? 산대. 하여튼, 대가리 하여튼, 아유, 씨.
꼭지 안 샀네. 아. 자, 쓰레기 여기 있고 프라이팬 여기 있고. 예, 후라이팬 씻었습니다. 후라이팬 씻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파 자르세요. 아, 저는 파 안 자릅니다. 파 안 잘라요. 파를 왜 잘라? 예? 파를 왜 잘라? 불을 약하게, 불을 약하게, 불을 약하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씨발, 호라, 저거 안 했네. 아니, 잠, 죄송합니다. 이거 안 했네. 어? 그래, 후라이팬에 기름을 왜 안 넣노?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두르고.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놓고, 최대한 약하게 해놓고. 가위로 단을 맞추고. 프라이팬이 좀 작네. 프라이팬이 좀 작아. 이렇게 하고, 아유, 동그라미야, 씨. 파전 이렇게 올리고. 국자를 안 사갖고 왔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부을게요. 이 양념 모자라네. 어? 한 장밖에 못 굽겠네. 아우 씨발 답답해라. 반죽 올리고 파 그리고 반죽 올리세요. 그럼 니가 하세요. 오셔가지고 니가 하세요. 예? 니가 하세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아, 계란. 아, 계란 보여야지. 계란, 계란. 아유, 이 돌대가리야.
아,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씨.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다. 어, 이러면서 뭐 시행착오를 또 하면서 또 어, 배우는 거지 뭐. 아 땡초. 아 양파. 아 참 진작에 좀 이야기 좀 해주지. 아 우리 형님도 가만 보고 계시네. 땡초. 가만 보고 계세요. 이야기 안 해주고. 아, 지금 이야기 해주던 거 아니야. 좀 기다려. 아니 순간에 스매으로 싹 뜨려야 되는데 어 무거워. 어 파전이 무겁다. 파전이 무겁고요. 저 뭐야 뒤집기에는 휘발이가 없네요. 예 휘발이가 없어가지고 하프 쓱 들어가고 스매으로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와 이 파운드 망가질 뻔했습니다. 너무 두껍다. 네 얼굴이 두꺼비. 뭐 오징어도 잘 익었어. 오징어도 잘 익었고. 오징어도 잘 익었.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절차. 불줄을 해야 돼. 어, 불이 세네. 아유 죄송합니다. 눌러. 예. 이 새끼들 미친놈들이네 이거. 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이리 희발이 겁지. 아. 자, 뒤집겠습니다, 형님들. 일단, 모양새가, 어, 모양새가 조금 망가졌는데, 그래도 모양새는 망가져도 조금 어느 정도 자세는 좀 나온다, 그죠? 모양새는 좀 망가져도. 아, 뒤로 좀 더 굽어야 되겠네.
아 이거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거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이 부서집니다. 부서져 부서져. 부사질 각인데 잠시만요. 아 부사졌어. 부사졌어요. 어쩔 수가 없다. 이쪽 반대쪽 바짝 굽으면 먹으면 되겠다 그죠? 너무 두껍다. 조금 두껍네요. 맞습니다. 이거 좀 두껍네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추천 절차 좀 눌러주십시오, 형님들. 추천 절차. 바람이 깜짝 놀라라 이 새끼가 폭탄인 줄 알았네. 다이너마이트인 줄 알았네. 터지는 줄 알았네. 이씨. 양파를 너무 많이 넣었네. 양파를. 양파를 너무 많이 넣었다. 파도도 똥줄 알았네. 미친놈들이네. 좀 이쪽 반대쪽 좀 바짝 좀 꼽을게. 오징어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안 탔다. 아, 뭘 못 먹어요. 잠시만 있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이게 처음이라서 그래. 맛있겠네. 맛있겠구만. 됐네, 이 정도면. 어? 파전. 조금 망가진 게 망가졌는데, 좀 물이 좀 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요, 양파를 조금 많이 넣었더니, 조금 질어진 것 같아.